청주대 사태가 김윤배 총장의 사퇴로 새 국면을 맞게 됐지만 구성원 반발이 여전합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 국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김윤배 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총장실에 나와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퇴한 김 총장이 재단 이사에 선임되고 측근인 황신모 부총장이 총장에 임명된 데 대해 무늬만 사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배의 또 다른 김은배가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또 전혀 이사회도 개편이 없는 상태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지 않습니까? 교수회를 비롯한 비대위는 교육부에 김 총장의 재단 이사 선임 불허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 총장의 사퇴와 별도로 학교 특별 종합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줄 것도 요구 사항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황신모 신임 총장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학내 분규가 계속되면 재정 지원 제한에 이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김 총장이 물러난 만큼 강경 대응의 체감이 다를 수 있고 피로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김윤배 총장이 물러나며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였던 청주대 사태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진정이냐 악화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